저녁 노을이 사라질 때면 탕탕탕탕 총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침 하늘과 저녁 노을을 오빠와 언니들의 피로 물들였어요. 4.19 혁명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 쓴 시인데요. 1960년 4월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독재 정권과 부정부패에 맞서 분연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시에도 표현될 때 참혹했는데요. 당시 불법 개헌을 통해 장기 집권을 하고 있던 이승만 정부는 정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부정투표를 저질렀습니다. 선거 감시원을 쫓아내고 투표함 교체와 득표수를 조작한 건데요. 이 부정투표에 반대하기 위해 사람들이 일어났고 정부는 이를 폭력을 동원해 진압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남 마산의 김주열 군이 최루탄에 처참하게 희생된 채 발견됐습니다. 고려대 학생들은 민주이념을 위한 선언문을 낭독하며 국회의사당까지 행진하다 폭력배에 습격을 받았는데요. 다친 학생들의 모습이 신문에 실렸고 분노한 사람들은 다음 날인 4월 19일 총궐기에 이승만 하야와 독재정권 타도를 외쳤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무력 진압에 나섰지만 시민들의 의지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하고 하와이로 망명을 떠났습니다. 58년 전 오늘은 독재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쓸 수 있는 시발점이 됐는데요. 이후 5.18 민주화운동과 60 민주항쟁, 그리고 2016년 겨울과 2017년 봄, 촛불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